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여자 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명소들을 다니면서 힐링하잖아요. 저는 제 기억에 북한에서 뭐 여행 내지 명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선생님 들으셨나 해가지고 좋은 곳이 있다는 것조차 그냥 제 기억에는 금강산하고 묘왕산만 생각나는데 우리는 북한 땅에 그 많다는 명산을 교과서로 말기에 동풍 날아가는 경우로 배웠잖아. 그렇죠. 금강산하고 묘왕산만 기억했을 뿐이 그 다음에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 가봤어요. 그 금강산 12,000 봉우리 어느 봉우리가 1,000몇몇하고 교과서 쪽으로 배웠지만 한 번도 우리가 못 가봤기 때문에 잊어먹어. 그저 금강산이 위태그로부터 명산이구나 그것만 알지 가본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요. 묘향산. 그것도 묘향산이 무슨 뭐 중부에 어떤 게도 못 간 본 사람이 대반인데 교과서에는 다 있어. TV로 그냥 나오고. 노래도 있어. 뭐 금강산 12,000 봉우리 찾아 아가자 노래도 다 있거든. 근데 누구도 못 가는 게 뭔가 국가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 역시 국가 슬프네요. 슬프네요. 슬퍼. 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무슨 모든 산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게 북한의 주민들의 동행의 제한, 그 다음 모든 조직생활, 집단생활이 얼거매다 나니까 개인이 다니려야 다닐 수 없게 되는 게 북한이거든. 속상해요. 시스템이 그래. 속상해요. 이게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또 가라고 풀어놔도 못 가. 당장 먹고 바쁜데 차가 있니 뭐가 있니 기차가 제대로 다니니 면차 금강산 가겠지다. 체제상 시스템상 가당치도 않지만은 떠난다면 1년 갔다 1년 와야 돼. 1년 갔다 1년 온다. 여행도 여행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지.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에는 여행이란 말은 장사와 엮일 때나 그 다음에 관원상제에 파도를 넘어 갈 때든가 그때 여행 증명서에 여행이란 말이 딱 있어. 저도 별로 떼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야 움직이는데 특히 금강산 같은 데는 강원도 쪽 대한민국 쪽으로 있다고 해서 거기는 비밀장치처럼 저것들이 여기거든. 금강산을요? 묘향산 가본 사람이 그래도 10명이라면 북한 주민 금강산 가본 사람은 4명이나 되겠나? 뭐 사람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게 이름난 명소들조차도 가볼 수 없고 수령이 독점물로 되어버렸잖아요. 금강산이건 묘향산이건 칠보산이든 뭐 백두산이든 개인여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개인 관광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수령이 사인하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게 그거야. 그 중앙당 비서들 있지. 중앙당 비서들이 1년에 한 번씩 보름씩인가 휴양을 해. 네. 강동 초대소라든가 이런 데서 한 엿새 보내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사인을 하거든. 난 이거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 아, 그렇구나. 김정일이가 전병호 동무는 나흘간 금강산 휴식을 갔다 오시오. 사인 내려오면 명절 분위기야. 초대소에 있다가 걸로 걱정하거든. 근데 이때 5명까지 허용되거든. 이 사람한테 전병호 권한으로. 아, 가면 딸들은 못 가. 어쨌든 그 휴양 초대가 같은 데는 와이프하고 같이 들어가거든. 아, 와이프하고 같이 들어갈 그러니까 수도 있구나. 전병호 와이프, 전병호 의사, 담당 의사, 전병호 담당 비서, 전병호 부관. 요 5명에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때 요 셋 중에 누가 하나 빠져서 나보고 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양반 독성실기를 취재하며 글쓰 됐다 나니까. 그래서 갔어요? 못 갔지. 왜요? 나는 그를 두세 개씩 맡고 있었거든. 아하.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내 따라가지 않은 것도 사는 거야. 너무 보지 못하고 꿈도 안 꾸니까 가고 풀 생각도 없더라. 그렇죠. 이런 것도 참 불쌍하고. 불쌍한 거야. 아유. 그럼 나는 소위 명산이라는데 묘향산 한번 딱 가봤어. 묘향산 가봤어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급이 연막동에서 말 안 나가는 그 짝방에서 그때 늦게까지 그 코스모스 길 옆에 양쪽에 소년도 가근이대 사업하다가 김일성이가 저녁 늦게 말한 배합사료 공장 현지 집에 나가던 길에 그 석양이 지는 그 길 도로에 2차선 도로에 조그만 학생들이 호미 들고 왔다 갔다 가니까 김일성이가 선 거예요. 그게 우리 학급이었어. 내 소년반이고. 근데 이제 문을 쫙 열더니
내주도 안 하고 한쪽 다리를 그 닦고 올라가는 턱에다 떡 내려놓고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놀라서 웃지도 못했어. 김일성이라는 건 뻔히 알지만 그 60년대거든. 그 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제대로 정중하게 열렬하게 울고 불고 팍팍 뜨면서 하고 박수를 어떻게 치고 이거 다 김정일이가 다 정해준 행사 지침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 부르시치며 울고불고 했지 60년대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김일성이가 뭐 서서 뭘 말하더니 교시가 내려왔는데 몇줄 내려왔는지 알아? 어느 학교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담임선생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원단원들이 이렇게 고려와 마을을 가꾸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휙 가버린 거야. 근데 김일성이 갔지. 가자마자 우린 지금 오한이 보면 우리가 누굴 만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쬐껌 있다가 거저에 얼마나 포치가 빠른지 60년대인데도 승용차가 딱 오더니 그 선연단원 동무들이 김일성 원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 모든 구역에 선연단은 구역사로총위원회에서 보잖아. 구역사로총위원장이 다 퇴근했다 불려나 어쩌고저쩌고 우리 학급이 난리가 났거든. 우리 때문에 현지지도 학교가 됐어. 우리 학교가. 극하고 공부도 제일 못하던 우리 학급이 교수 학급이기 때문에 묘향산으로 간 거야. 다? 우리 학급만. 오, 야, 그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네. 우린 너무 어려서 네. 갔다 묘향산. 그 나이 되면 야 산이 좋구만 뭐 흔들길 나이도 아니오. 그렇죠. 안 그렇잖아? 예. 느낄 나이도 아니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익히고 몸에. 많이 봐봐서야 하잖아. 근데 벼락같이 가고 벼락같이 뭐 이제 느끼고 하니까 모르죠. 내 안에 있는 감성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뭐 배려로운 학급이라고 그 여러 개 학교 학급들이 왔거든. 아침에는 강바닥에서 또 소년 애들이 학일의 아동단원들처럼 작식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었어요? 향상군, 그 무슨 강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 학급별로 음식 경기까지 붙여. 그 색감에서 다 이루고 나면 산에 올라갈 때 애들이 반정신 없는데 끌고 올라가. 비주본이 어떻소, 뭐 어떻소. 그때 묘향산이 개발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찍고 올라가는 이것도 없었어. 구형 그거 생겼다 그러더라. 산세가 엄청 험하고. 그게 묘향산이 걔 발도 들고 온 격이야. 우린 그렇게... 뭘 봤는지도 몰라. 그게 내가 소위 수령의 배로 그 어린 나이에 그 갔다 온다면 난 원적 유머인데 아예 흥미가 없어졌어. 너무 달리고 나가지고 내가 하면 이런 공포가 딱 생겨버리니까 산에 대한 감상이 없어. 감상이 아예 없어.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 어떤 사람 끌고 다니니 김일성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런 데만 끌고 다니면서 그 자체가 혁명적 교양이 학교 로정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다 피곤해. 단체로 간다 해도. 그치, 우리 의지하는 상관이 없잖아. 우리 의지하는 상관이 없지. 그럼 자기네만 다니면서 전화 제일봉 가득 써놓고 김일성 족속이 제 것처럼 그러잖아.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외국에서 재벌이 들어오지. 돈 많이 내고 하면 김일성 만나면 김일성 족속의 배려로 금강산 가고 묘향산 가고 칠보산 가지. 또 배려란 말이 참 거슬리네. 저 족속을 정말 대대로 받들어 오는 저 불쌍하고 정말 저 재수 없는 인민들은 이런 데도 못 가. 수능을 받던 건 인민인데 제 말 맞다나 참 좋은 인민이라며. 인민에게는 그런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게 김일성 족속. 어떻게 많아요? 북한에? 명소들이? 모르지. 많게 하면 많겠지. 우리가 모르. 그러니까 제 동네 명승지만 알아요. 각자가. 나는 시골에서 하는데 명승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기억에. 그래도 너희 근방님 백두산은 있었겠지. 저는 함경북도에서 사는데 야간대. 그러면 안 되겠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참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 우리 뭐 선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는 삶도 불쌍하게 살고 우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애들이 우리 처녀들이 단체로 이거 지구 이구 극하고 버스도 큰 버스에 애들이 좌석 하나에 한 명씩 앉아. 북한에 애들 이동할 때 봐 애 앉은 데 또 애를 쓰세요. 버스 어쩌다 안 되고 하면 애들이 가서 이렇게 끼워서 난경대 가고. 맞아요, 맞아요. 애들은 사람이 아니야. 얘네는 무슨 길들여야 될 무슨 새끼 동물들이요. 평양도 그래.
너는 그래서 이 명산들이 한 번도 못 가봤나? 저는 못 가봤어요. 토대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공부에서도 그 제로 하니까 공부를 안 했고 그냥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안에서 무슨 조선중앙TV로 이제 나오는 거 그걸로 본 거 그냥 끝이죠. 그리고 자연교과서에 그리고 끝이죠. 북한 같이 계급주의 국가에서는 간 놈이 또 가고 간 놈이 또 가고 간 놈이 또 가. 무슨 종이상 받은 놈이 메달 받은 놈이 계속 받고 표창 받은 놈이 계속 받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소위 충성을 검증받은 자들 위주로 다 보내다라니까 간 놈이 또 가고 아이 때 간 놈이 중학교 때도 가고 중학교 때 간 놈이 군대 때도 가고 다 그래. 그러나 그와 전혀 연관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갈 생각도 안 하지. 그렇죠. 꿈도 못 꾸죠. 김일성 적성이 너무 밉지. 온나라 강산을 깔고 앉아서 쟤네 마음대로 이 산에다 정일 봉처산에다 천하제일강산 뭐 이렇게 하도 박아놓으면 백성은 못 보게 하고. 그렇죠.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뒤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가 있어서 자유 그렇지.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이제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집안에 갇혀있던 것들을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 여전히 꾸역꾸역 내 안에 쑤셔놓고 또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슬프네요. 네. 명수가 물어보는 거 다 대변하자니까. 슬프죠. 슬퍼요. 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배려받은 사람도 슬픕니다. 배려받은 네. 사람도 슬픕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얘기해야 되고 평양 만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